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시리즈. 그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는 창세기, 그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던 그 말세라는 고난의 시간을 견뎌낸 초대교회 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십자가는 오롯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로부터 변함없이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참으로 귀하십니다. 참으로 귀하신 분들이에요.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프로세스라고 하죠. 일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때로 그들은 실패했고, 때로 그들은 좌절했고, 때로 그들도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했죠.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되죠. 그들이 걸어갔던 고난의 길은 마치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인 것처럼 너무나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토해냈던 탄식과 한숨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했으며 이삭은 공상가였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었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으며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대요. 기드온은 두려워했고 삼손은 긴 머리에 바람둥이였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나 어렸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했으며 세례 요한은 벌레를 먹었고 또한 목이 잘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 제자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으며 마르다는 모든 일에 대해 근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씌었고 사마리아의 여자는 이혼했으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율법적이었고 디모데는 위궤양이 있었으며 나사로는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우리와 닮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설교 시리즈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에 이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붙이는 이유는 그들 자신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법에 관해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대로 전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 때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절벽에서 뚝 떨어뜨렸다가 바닥에 떨어질 때쯤 넓은 날개로 받으시고 다시금 절벽 위로 올리시죠. 이 같은 영적 훈련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날개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훈련을 위한 벼랑에 섰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날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다시 푸른 천공을 날아다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독수리같이 늠름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푸른 천공을 날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보기 전에 우리는 부르심, 즉 콜링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부르심 가운데 있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 콜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은 구원받는 자로서의 개인적이고도 내밀한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 원대한 구속사적 계획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그 원대한 꿈을 이 땅에 이루어 원수되었던 우리를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르심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르심은 결코 우리의 처지나 상황을 보지 않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죽하면 요즘 청년들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태어난 환경에 의해서 이미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었다라고 자조 섞인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귀에 들린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참으로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이시기에 더욱더 크리하다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의 장소는 늘 우리에게 눈물의 장소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떤 이들에게 이 첫 번째 부르심의 장소는 첫사랑이 되어서 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받게 된 사람은 두 번째 부르심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예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르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부르심은 반드시 거룩에 대한 부르심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소원이라 불리우는 놀라운 변화이지요.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행복이라는 유일한 가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고지순한 가치예요. 심지어 부부관계도 또한 부모자식관계도 이러한 원리의 지배를 받았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복을 침해하면 그 관계를 깨뜨려서라도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 즉 조건에 의한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랑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구지순하게 보이는 사랑도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최선의 위치로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행복을 누군가 깨트린다면 그것은 가족이라도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부르심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이러한 부르심에 지배받는 인생이 된 바로 그 순간 이후 우리의 사랑은 점차 조건적인 에로스의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크게는 세상까지 그 사랑의 대상이 확대되고 또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점원 이국 땅,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작은 영토, 가자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들은 이슬람 아닙니까? 또한 우크라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학살이 있고 여전히 죽음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이는 꿈이라고 불러요. 또 어떤 이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는 놀라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주변은 드디어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했는데 가족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변했는데 직장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했는데 우리의 동네가 변하고 이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리 회복되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고 직장 동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내 그들은 신자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기 시작합니다. 왜 너는 웃니? 왜 너는 행복해? 행복할 것이 없는데?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두 번째 부르심,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심, 즉 구원에 대한 부르심과는 달리 신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 구원은 우리가 거저 받았다라면 두 번째 부르심인 이 사명 애로의 부르심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될 때, 우리의 비전이 될 때 그리 변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오게 되죠. 어떤 경우에 부름은 오랜 시간에 걸친 헌신이 되어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운명을 뒤흔들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구원애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독특한 사명애로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선교사로 나가거나 하는 일 말이에요. 오지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산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초대교회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행복하게 하다가 죽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위해 가장 아끼고 믿는 것들을 내놓는 고난이기도 하죠. 부름, 콜링,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부르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오직 그만의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름의 소리를 끝내 듣지 못하고 자기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부름으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는 이들도 있어요. 고난을 겪고도 부름받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부름받는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그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통해 조금씩 진보해 온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부르심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두 번째 부르심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몇 주 동안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우리 역시 선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때로는 좌절과 아픔을 통해 우리와 너무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승리와 환호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보기도 할 것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설교 시리즈 그 첫 번째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조금은 낯설죠. 자,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국군이 다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바로 그 기간에 25살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그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항하고 결국 승리한 사람이에요. 극적인 드라마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홀연히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타나 나라를 구하고 또한 유대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해내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만 들으면 참으로 쉽게 보이는 인생 아닙니까? 왕자로 태어나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이 단순한 이야기는 참으로 그가 쉬운 인생을 살았으리라 여기게 되죠. 금수저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성품을 받아 성공했다라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쯤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세히 히스기야의 삶을 바라본다면 그의 인생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의 인생 고비고비 생명을 건 위대한 결단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그 처음부터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부터 확인하게 돼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찾으셨습니까? 위기라고 그러는데 평범한 왕이 승계 이야기죠. 왕이 계승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객관적인 그러한 서술이에요.
하지만 이 짧은 배경 설명 안에 히스기야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위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위기는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는 유다 왕국의 12대 왕으로 유다를 16년간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패역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인생을 살았는데 유다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었던 우상 숭배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교도의 풍습이라 할 수 있는 인신 공양을 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참혹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폐쇄시키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합니다. 스스로 우상을 제작하여 자신도 섬길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권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또한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다메섹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근데 그곳을 여행하다가 다메섹의 제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림으로 그려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양과 동일한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는 태어났고 자랐던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아버지,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식, 또 다른 아들을 인신 공양했던 잔인한 왕이에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와 같이 살 수도 있었겠죠. 왕으로 자신의 위치에 행복감을 느끼며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평온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며 행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아버지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개혁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16년간, 무려 16년간 이러한 우상 숭배에 더럽혀졌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젊은 왕이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조롱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러한 우상 숭배에는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익을 거두려 하는 많은 이익단체들과 개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중상과 모략으로 히스기야를 비난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위대한 시작에 단 한 가지도 타협이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요. 25살 아직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첫 번째 했던 일은 더러운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찍어내는 일이었어요. 은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심지어 모세의 노뱀을 파괴시킵니다. 당시에 이 노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상징이었죠. 질병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이 노뱀을 보게 되면 나은 바 되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의 앰뷸런스를 보면 그 앰뷸런스 마크에 노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마저도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금 민족의 절기로 지키며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배역의 큰 강물을 홀로 막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타협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시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로 가기보다 모두가 거부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여서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거는 위대한 개혁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왕이었던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아하스의 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적당히 하라고 말입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라고, 적당히 흉내만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대신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자신이 가까운 산당에 가서 그렇게 편하게 예배하라고 합니다. 편하게 살라고 하죠. 적당히 하라는 그들의 외침은 때로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려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때로 아직도 교회를 반대하는 가족들의 부담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거짓을 종용하는 직장 상사와 만나야 하며 성경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때로 우리는 힘든 싸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은 아닙니까? 편법이지만 조금은 수월하게 세상에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적당히 살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코 타협함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이 말이에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놋뱀을 부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신자가 감당해야 된 삶 역시 이런 삶 아닐까요? 거룩 말이에요. 거룩. 세상에 속하나 결코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러보내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가정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거룩함을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바로 그 사람을 꿈꾸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영적 영향력을 흘려보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교회는 사람의 숫자로 평가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위대한 교회는 신자가 가지고 있는 꿈의 크기로 평가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기로 우리가 만약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위대한 결단에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래요. 시대의 어둠에 오염되지 않고 시대의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결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함께 하심, 함께 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이 위로의 원래 의미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에 속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위로라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데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밑에는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는 사막을 걷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사막에는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 이 사람이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 사막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제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묻게 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렵고 외롭고 슬플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안에서 힘들지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했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우리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우리는 어쩌면 첫 번째 복에 비하면 부수적이라 할 수 있는 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형통의 형통, 영어로 하면 success,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할 때 약속된 복입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은 어디로 가든지를 붙여 신자의 형통함을 세상의 그것과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길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가 없기 때문.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고난 없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 그저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형통, 진정한 석세스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통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성공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 올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때로 넘어지면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함을 덧입혀 주시겠죠. 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같이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여의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 성도인 시간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꿈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의 길을 가며 외롭다, 아프다, 슬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고대하며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